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방방곡곡 떠나는 컨텐츠 휴글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휴글어스 7번째 시간,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장소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 이번에는 시청자분께 제보를 받은 그런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일본 세계들을 탐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역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와우! 저 이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지역입니다. 제 집 주변에서 발견된 섬입니다. 한번 확인해주세요 라면서 좌표를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무려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섬이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바로 수직낙하할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매세요, 여러분들. 3, 2, 1 출발! 빠라라라라, 나, 빠라라라라, 나, 나. 잠깐만요. 어디가? 왜? 아, sorry. 좌표를 잘못 입력을 했네요. 아, 그럴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수직낙하 갑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다이빙 해볼게요. 3, 2, 1 가즈! 내려간다! 어디까지 갑니까? 오! 우리나라에 사니까 또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위치 살펴볼게요. 여기 어디입니까? 오, 울산? 어, 울산에 사시는 분이군요. 자, 쭉쭉쭉 내려가 봅시다. 와, 잠깐만. 어? 어? 오! 어? 야, 진짜 있어! 뭔데? 아니, 울산에 겐지가 왔다 갔나? 야, 이거 대박이네. 완전히 진짜 표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섬 맞죠? 인공섬인가? 야, 이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는 굉장히 신기하네요. 약간 표창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뭐랄까 바람개비 모양 같기도 해요, 이거. 2017년 사진. 오, 섬이 맞는데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진짜 초대박이고, 근데 모양이 너무 정확한 걸로 봐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2016년 사진 봅시다. 섬이 그리고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 느낌이 있지? 2015년 2월? 2013년? 잠깐만. 이게 만약에 뒤쪽으로 갔을 때 없어지는 구간이 딱 나온다? 이거는 인공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사라지냐. 자, 2013년에는 없던 섬이 갑자기 2013년 8월 7월 8일에 뿅 하고 튀어나와 버리네요. 허허, 4월달까지는 없었어요. 자연적인 섬이 아니라 인공섬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냥 3월 놀이숲, 왠지 여기인 것 같은데 느낌이. 장암지, 이름이 장암지입니다, 여기. 자, 장암지. 자, 거의 다 왔어. 출이 들어간다, 울산. 명탐정 휴난 또 촉 발동합니다. 어, 저 왼쪽에 모양 이거인 것 같거든요? 정체가 뭐야? 오오, 찾았다! 결국, 이거는 섬이 아니네요, 여러분. 그 섬이 아니라, 뭐랄까? 어, 맞아. 인공수초. 그니까, 요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뭐 조그만 그냥 수초입니다. 수초 표창 모양의 섬의 정체는 수초였습니다. 수초. 자, 길이 한번 볼까요? 길이가 보니까 애초에 엄청 짧던데? 13m밖에 안 돼. 섬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13m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역 바로 한번 가볼 건데, 이것도 제보를 받은 지역인데, 이거를 뽑은 이유, 그냥 이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뽑았어요. 저는 은재라고 하는 작은 유튜브 꿈나무예요. 여기가 UFO 그림이 있는 곳인데 전 세계를 둘러보다가 찾았어요. 이걸 읽으면 은재TV 구독 유튜브값 잘 잡으세요.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떠납니다. 출발! 뿅! 그래요. 우주선 필이네, 좀 약간.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약간, 이게 스케치북에다 크레파스로 딱 우주선 모양 이렇게 그리면은 딱 이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 일단은 여기 주변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예. 일단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작은 마을인 것 같고. 근데 이거 정체는 뭘까요?
보니까 약간 공장 같은데?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만 공장인 것 같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쫙 파놓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일단은 뭐 우주선 모양 예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완전 제보 특집이네요. 히로시마 국제공항 2015년에 해놓으시면은 아시아나 활공기 활주로 이탈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유명한가 봐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1번 히로시마로 떠납니다. 출발. 어허 다 왔어요. 히로시마. 오 이렇게 하늘에서 볼 수 있도록 글씨를 만들어 놨네요. 여기에서 비행기 쫙 타는 그런 느낌이죠. 오 야 히로시마의 이 안쪽에 보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다. 확실히 공항이라 그런지. 2012년 사진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2003년 가봅시다. 뭐야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뭐야 자 2013년까지는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맞다 2015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대충 요 다음 지점에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 3, 2, 1, 앞병! 와! 와... 이게 어떻게 딱 찍혔네. 비행기 그 추락한 그 사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기죠? 보니까 날개가 박살난 것 같진 않고 심하게 추락한 것 같진 않거든요? 자 2017년 사진 보면 와 이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 추락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남겨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굳이 이게 없을 필요가 없어서 냅둔 걸까요? 아시아나 히로시마 사고기 조종사 2명 사직. 예,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나봐요.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총 합하여 8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27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천만다행이다. 진짜 이거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네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와 그래도 이 뒷날개가 완전히 박살났네. 그래도 이나마 해서 다행이었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네요. 그 흔적을 일부러 남겨놓은 걸까요 이게? 조심하자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착륙해가지고 탑승객분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깔아놓은 그런 슬라이드를 깔아놓은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왜 나는 몰랐지? 우리나라 비행기의 착륙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지역 한번 살펴보실 건데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는 일단 집입니다. 그냥 단순히 집일 뿐이에요. 과연 어떤 집이길래 한번 알아봅시다. 출발 렛츠고 뿅! 뾰라라라라냐 이번에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호잇!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집일 뿐입니다. 네. 와우! 정말 뭐 어마무시한 모양의 집이 등장을 해버렸네요. 여기 어디입니까? 딕슨이라는 지역이고요. 어디 주야 이게? 일리노이 주거든요? 네, 딕슨 지역에 있는 아주 재밌는 모양의 집이네요. 아, 이게 좀 정면 사진을 보고 싶네요. 뭐랄까 굉장히 예술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집인데 이거... 집주인분이 제정신으로 집 지은 건 맞겠죠? 네. 자, 2011년. 야, 공사를 하고 있네. 이때는 아주 공사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09년에는 다른 집이었고요. 그러다가 예, 2011년에 오케이. 결심해서 난 집을 짓고야 말 거야. 완성된 집. 두둥둥. 이게 완공이 된 것도 아니었네. 여기 딱 주차장으로 쓰고 근데 이게 주차장이 굉장히 큰 거 보니까 그냥 일반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약간 예술 공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차가 다 바깥에 이쪽에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무슨 가게인가 보다. 뭔가 테마 느낌이 있는 가게이긴 한데 하필 이 가게 설계하신 분이 위에 모양까지는 고려를 제대로 안 하신 모양인가 봐요. 네 이게 무슨 양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도한 건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로스 7번째 시간 또 재밌는 지역들로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이거 자꾸 엔딩 멘트 치는데 집중이 안 되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꿀잼 휴그로스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